지금부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흔돌 경축 열병식을 록화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장부한 세월이 흘러 어느덧 90성상. 항일대전의 성스러운 자욱자욱이 자주적인 운명 개척의 새 시대를 열어간 혁명적 모장력의 불굴의 분상으로 더욱 깊이 새겨지는 이 밤. 강북의 인민들, 우리의 천만 후손들에게 심장 깊이 새겨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전통의 가치와 무게를 알게 합니다. 성스러운 전통에 빛나는 계승은 또한 미중류의 새 시대, 새 역사를 떠올립니다. 1932년 4월 25일, 2022년 4월 25일 수공권의 순환사의 종지부를 찍은 혁명적 무장력의 탄생을 눈물과 환희 속에 맞이했던 1932년이 세계 앞에 강대한 힘으로 더 높이 솟구쳐 오른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2022년과 뜨겁게 상봉하고 있습니다. 당장 90년, 100여 명의 청소한 무장대오가 100만의 강적을 맞받아 파도 사나운 창에 출범의 닻을 올린 역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한 세기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총대를 놓으면 망국이요, 총대를 틀어주면 자력독립임을 새겨준 4.25의 그 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8.15의 해방과 7.27의 승리, 위대한 연대들의 연전연승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첫걸음에 실린 무게는 걸어갈 천만리를 결정했습니다. 불굴의 항쟁사로부터 미중류의 강군사로. 너무도 빨리, 너무도 놀랍게, 너무도 눈부시게 세계 최강의 전열에로 당당히 도약한 우리 조국의 장엄한 기상, 비상한 조선의 힘이 여기 만수대 언덕을 지나 김일성 광장으로, 승리의 열병 광장으로 뻗쳐 철의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잠시 후 여기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흔돌 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게 됩니다. 이번 경축 열병식에는 명예 기병 종대를 선두로 50개 도보 종대와 22개 기계바 종대, 총 72개 열병 종대가 참가하게 됩니다. 1932년 그날의 세대는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했지만
2022년 오늘의 세대는 한계가 없는 자위의 총대에 상상 못할 힘과 기적을 재워 억세게 틀어주고 나섰습니다. 바라볼수록 신심 넘치고 배심 튼튼해집니다. 지금 이 시각 주체적 혁명 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내실 것입니다. 불굴의 개척정신은 역사를 견인하는 힘입니다. 백두 밀림에서 틀어잡은 총대를 누구도 감히 논보지 못할 불패의 군력으로 다져온 위대한 계승의 연대가 하늘에 닿은 존엄과 힘으로 역사의 4.25를 정의 파트로 올렸습니다. 5천년의 수건을 성취한 김정은 시대가 해돋이 마냥 자력 독립의 출발점 4.25를 자족 강국의 분수령으로 힘껏 떠올렸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구람없이 헤쳐온 전대미문의 초행길들이 어떤 승리를 불러왔고 그 승리가 민족 만대 번영기를 어떻게 열어놓았는가를 가슴 후련하게 안아볼 역사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김일성 광장 상공에서는 공화국 무력의 항공 육전병들의 집체 강화 기교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광장 전광판에는 미운의 구슬땀을 흘리며 4월의 광장으로 마음 달려온 우리의 믿어온 육전병들의 훈련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난도 높은 집체 강화 기교들로 경축의 분위기를 한껏 돋궈주게 될 육전병들. 벌써럭 당차고 장한 하늘의 용사들이 광장으로 떠나기 위해 직승기에 탑승하는 화면입니다. 드디어 12명의 육전병들이 김일성 광장 상공 4,500m에서 리탈했습니다. 현재 4,500m 상공의 대기 온도는 영하 15도씨입니다. 밤하늘가에 아름다운 겨울 무리들이 내리는가. 지금 6명의 육전병들이 고도 4,500m에서부터 초당 50m 속도로 자유낙하하면서 원대형을 형성하고 강화 기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고도 2,500m. 2명의 육전병들이 합세하여 8명이 원대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도 2,000m, 으록색 조명을 켠 한 명의 육전병이 8인 원대형 중심을 초당 75m 속도로 멋있게 통과했습니다. 고도와 방향을 민첩하게 바꾸며 착지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이 밤 여기 열병 광장으로 달려오는 온 나라의 마음을 담아 싣고 조국의 밤하늘을 활공하는 육전병대. 지금 육전병들이 400m 높이에서 분수탄을 점화했습니다. 길성 광장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도 1200m에서 리탈한 육전병이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강화합니다. 열병 광장이 마주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돼지가 두 팔 벌려 맞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중들은 4월의 밤하늘가에 휘날리는 라몽세 공화국기를 우러르며 우리 조국이 걸어온 70여 성상의 자랑찬 행렬을 가슴 벅차게 안아보고 있습니다. 승리, 승리로 빗발치는 우리 국기. 경축의 꽃바다 설레이는 여기 김일성 광장에 승리의 깃발인 나붓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눈부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공화국기. 평양 시민들과 관중들이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오늘의 열병식 주악을 맡아 할 공은국가합창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종합군악대의 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반도의 밀림에서 2천만 통포들의 환호 속에 출범의 나팔소리 높이 울린 군함대. 건군의 2월 광장에서 인민군대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린 정규무력의 군함대. 727의 장쾌한 전승곡으로 세계 전쟁사의 기적을 추악한 군함대. 우리 공화국 무력의 최고 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장엄하고 독특한 열병 군악을 터쳐 올린 종합 군악대가 위풍당당히 열병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종합 군악대는 이번까지 61번째로 열병식에 참가하게 되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흔돌수를 상징하여 900명 규모로 군악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루의 권총. 여기에는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이어 싸워서라도 금수강산 삼천리의 밝은 세상 아나오리라는 개성혁명의 사상, 100번 쓰러지면 100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불굴의 정신이 만참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백두혈통의 근본입니다. 역사의 지평선 위에 백두산악의 웅자와 함께 거연히 솟고 초오른 4.25. 조국 해방 성업의 큰 뜻을 품고 나선 우리의 첫 무장대오 조선인민혁명군. 이는 결단코 총대로 수령을 보유함으로써만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철의 진리를 새겨하는 열혈의 신장들이 하나로 뭉쳐진 대오였습니다. 영결사옹이로 혁명의 첫걸음을 떼고 백승만을 새겨온 우리 혁명무력의 역사는 별처럼 빛나는 강군의 역사입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김일성 원숙에 드리는 노래와 혁명의 순회부 결사옹이 하리라의 노래를 혁명군가의 영원한 선창곡 주제가로 높이 울린 혁명무력의 철석의 의지, 저 빛나는 별에 새겨져 있습니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용도만 받든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혁명무력의 제1생명 제1사명은 오직 하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용도만을 받들고 그 일을 결사옹위함에 혁명강군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철의 진리를 90성상의 료정우의 신념의 글발로 써나갑니다. 10년의 격동의 날들은 국가의 자주권과 위상이 높이 떨쳐지는 천하 제일 강군,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는 빛나는 현실을 펼쳐놓았습니다.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찬탈하려는 온갖 저기를 산산히 짚으시며 세계 중심에 각일각 솟구치는 우리의 존엄, 우리의 복이.
오늘의 뜻깊은 열병광장에서 군악 리식에 참가한 용의 위병대원들이 독특한 기교 동작들을 관중들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수호의 전장들 마다에서 일당백의 용맹을 떨쳐갈 용감무쌍한 기백과 기상, 조국 번영의 설계도 위에 미운을 새겨갈 강군의 희열과 낭만이 차넘칩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마크를 자기의 군기에 빛나게 아로새긴 우리의 혁명적 무장이야. 이 땅에 폭풍이 몰아친데도 오직 당의 용도만을 받들어가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이야. 백두산 혁명 강군의 앞길에는 백승의 역사만이 아로새겨질 것입니다. 열병 총대들의 입장식이 시작됐습니다. 영진의 발걸음 소리가 지축을 울립니다. 강군의 무게가 힘있게 찍혀집니다. 오직 한 방향으로 당중앙이 가리키는 진군로 따라 열적의 총구를 내대고 전진해 나가는 혁명적 당군. 위대한 용장의 손길 아래 승리와 위운만을 떨쳐온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의 믿없고 늠름한 초병들이 영광의 군기를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무쇠 같은 체력, 절도 있고 기백 넘친 발걸, 땀에 절고 초련에 거슬린 강철빛 얼굴들에서 발산하는 희열과 낭만, 열병 총대마다에 넘쳐나는 전투적 열광, 강룡한 기상이 하늘 땅을 뒤흔듭니다. 모두의 심장마다에 맥박치는 하나의 신념, 하나의 의지, 당중앙의 명령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
바로 이것은 최고 사령관에 대한 열렬한 매혹과 숭배의 분출이며 어떤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변함없는 일천단심입니다. 정의와 부정의, 승자와 패자, 이것으로 판가름되는 전쟁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총대는 어떤 총대인가? 강자와 약자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은 무엇인가? 번쩍이는 열병의 총창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의 위협과 자기 인민에 대한 여러와 같은 사랑과 복무정신을 재운 총대가 천하 제일 강한 총대이다. 대우 앞에 휘날리는 미운의 군기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격한 전과로 빛나는 불멸의 전통과 기승을 신념으로 채운 총대는 불패하며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깃발을 제일 군기로 휘날리며 나아가는 혁명무력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50년 장구한 그 세월 많은 것이 달라지고 바뀌었지만 소령 결사 옹의를 제일 생명으로 하고 조국 보위, 인민 보위, 혁명 보위를 본연으로 하는 우리 군대의 사명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었으니 압살의 모진 광풍 속에서도 추위에 흔들림 없고 온갖 유혹의 바람 앞에서도 자기의 관역을 잃지 않으며 성스러운 사명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의 청대입니다. 혁명적 강군이자 불패의 강군입니다. 불패의 강군이자 위대한 강국입니다. 계승의 10년, 승승장구의 10년 속에 성스러운 90년의 총대 역사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들인가? 항일발지산의 후손들이다. 백두의 설안풍을 헤쳐나가던 불굴의 사상과 정신을 승리의 역사와 전통으로 계승하며 성장해온 자랑스러운 후손들의 공지가 내집는 발걸음마다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전군 김일성 김종일주의화를 우리 혁명무력의 총적 임무로 내세우시고 백전백승의 전략 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 방식, 완벽한 실전 능력을 소유한 무적의 군대를 키우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 저 강철의 대오마다의 필승의 기치로 빛나고 있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 동지의 사열을 받을 영광의 시각을 기다려 격정으로 불타는 눈빛들. 우리 혁명 무력이 걸어온 백승의 행로를 새겨보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세계를 두고 다지고 다져온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군사적 힘의 실체를 과시하게 될 열병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요섭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시자 조선인민군 용의위병대의 엄숙한 영접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동지 조선인민군 용의위병대는 당신을 영접하여 승렬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용의위병대장 김용일. 김정은 동지 안녕을.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용의위병대 대장의 영접 보고를 받으시고 용의위병대와 대연합부대 영광의 군기들을 사열하셨습니다. 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우리 무력의 걸출한 최고 사령관 동지를 국방성 지휘성원들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국가 방위력의 중추이며 혁명 보위 조국 수호의 강력한 보루인 우리 혁명 무력이 자기의 탄생일에 거행하는 뜻깊은 열병식으로 군사 정치적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도록 하여 주신 김정은 동지께 군 지휘관들은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삼가 최대 경의를 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와 함께 광장 추석단에 나오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와 리설주 여사께 소년단원들이 향기 극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열광의 환호,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릅니다. 해솟는 바다처럼 설레이는 김일성 광장. 천만의 심장이 불안을 터쳤습니다. 조국과 혁명,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강철의 신념과 천리해안의 예지, 필승의 영도력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특대사변들을 연이어 안아오시며 존엄 높은 강국의 시대, 자존과 본영의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위시하여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추석단에 등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대하며 기다려온 역사의 시각입니까? 양처럼 눈부신 그 미소에 온 누리가 밝아집니다.
세척이 끌어솟는 천만신장의 감격의 열파로 하늘 땅도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전제적인 예지와 전설적인 향도력으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우리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만방에 떨쳐가시는 시세의 정치가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 작년 우리 원수님 아니시라면 과연 그 누가 천겹 만겹 압살의 쇠사슬을 부시며 반만년 민족사의 수건을 이루어 존엄 높은 강국의 새 시대를 펼치고 이 조선을 우리 민을 세계의 정상에 보란듯이 당당히 올려세울 수 있겠습니까?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사비주의 우리 조국의 국위를 영광의 절정에 떠올리시어 무궁 번영할 주체조선의 광명한 앞길을 펼쳐주신 가장 걸출한 혁명의 수령,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화라산 같은 인민의 감격, 흠모의 열광이 4월의 밤하늘을 뒤덮습니다. 김정은 동지, 영광, 영광을 드립니다. 주체조선의 강국이요, 사비주의 완성의 대업을 또 맡아 안으시고 거창한 변혁의 새 시대를 펼치시며 당과 조국과 인민을 백성의 한 길로 이끄시는 강철의 영장, 졸세의 애국자를 우러러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최대의 경의와 영광을 삼가드립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 전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이병철 동지와 이영길 동지, 권영진 동지, 림광일 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 책임일꾼들, 대연합부대장, 정치위원들, 연합부대장들이 주석단에 등단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 동지, 조용원 동지, 김덕훈 동지가 귀빈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동지, 정상학 동지, 오수영 동지, 태형철 동지, 김재령 동지, 김영철 동지, 정경택 동지, 박정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 온 리명수 동지, 태종수 동지, 최영림 동지, 김경옥 동지를 비롯한 로병 간부들이 초대됐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흔돌 경축행사 참가자들이 초대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혁명 무력의 전투적 행로인가, 우리 조국의 자랑찬 행로인가, 광장의 붉은 주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각뼈를 흉상한 대형이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백두 항일 용장들의 군모에서 빛나던 붉은 별. 근로하는 인민의 꿈을 싣고 신생 조선의 하늘가에 휘날리던 라몽세 공화국기의 별. 전화의 불빛 속에서 총포탄에 찢기고 피에 절으며 승리의 기폭 속에 새겨진 별. 우리 공화국의 광명한 앞길을 밝혀주는 영광의 기치와 더불어 불덩이처럼 이글거리는 별. 정태가 받들어 올린 공화국의 역사, 존엄 높은 공화국의 위상으로 불멸하는 우리의 붉은 오각별입니다. 지금 국기를 정히 받쳐든 공화국 무력의 명예위병들이 국기 계양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공화국의 역사를 떠올리며 한 걸음. 강렬한 지향과 애국열로 강국의 기상을 떨치며 또 한 걸음. 자긍심에 넘친 수천 수만의 경의의 눈빛들이 숭엄히 국기를 따라섭니다. 지금 이 시각 여기 경축광장의 관중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 우리 국가와 모든 것을 함께 해온 공화국의 국민들이 부국강경의 거대한 꿈을 실은 공화국 깃발에 아름다운 리상과 찬란한 미래를 담아보고 있습니다. 존엄이며 영광인 국기가 하늘에 올랐습니다. 높이 휘날리라 공화국기여.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온 우리에 펼치라. 강국의 기상으로 미래를 앞당기라.
조선인민 흉년군 창건 아흔돌을 경축하여 아홉문의 포가 21발의 리포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래퍼의 장엄한 울림에는 성스러운 추억이 있습니다. 반만년 민족사의 꿈을 이룬 승전의 역사, 강군의 역사가 어렵니다. 저 깊은 경축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리퍼 소리는 항일의 전통을 강국의 90년사로 빛내어 주신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중심으로 드리는 숭고한 경입니다. 공화국 부력 장병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하시겠습니다. 영영한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전체 장병들, 열병부대 지휘관 병사들, 경축의 광장에 초대된 전쟁 로병 동지들과 모범적인 군인 공로자 동지들, 존경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의 깊고 영광스러운 기념일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장구한 건군사의 영광이 끝없이 빛나는 이 시각, 우리 모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굳건히 수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는 자기 무장력에 대한 크나큰 자부에 넘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은 승리의 군기들을 앞세우고 여기 김일성 광장에 정렬한 믿어온 정예부대들의 모습과 그를 통한 공화국 무력의 현대성의 높이를 보면서 90년 전 조선의 진정한 첫 무장력이 탄생이 우리 혁명사와 민족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장래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심원하고 위대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다시금 새겨보게 될 것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민족해방, 자력독립의 기치 높이 반제결사항전을 선포한 거족적 장거인 동시에 강력한 혁명 무장력에 의거하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이 사변의 중대한 의미는 역사의 풍운 속에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인민이 자기 민족군대와 중흥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 자들과는 끝까지 무력으로 결사하려는 견결한 반제혁명 사상, 주체적 힘으로 기어이 인민의 자유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려는 조선혁명가들이 구람없는 의지를 내외에 선언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조선혁명가들이 선택한 이 결단과 의지가 천백번 옳은 것이었음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백두밀림에서 축혀둔 혁명의 무장은 분출하는 조선 민족의 독립정신이었고 희망이었고 위대한 단결의 기치였으며 눈물로 얼룩졌던 조선 사람의 주목에 자존의 기상과 억센 힘을 재워준 원동력이었습니다. 바로 이 무장대오에서 조선 혁명의 원대한 구상이 무르익고 제국주의 폭제를 이길 불효불굴의 정신과 강철의 힘이 벼려졌으며 우리 혁명 발전에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의 혁명 무력이 창건 초기부터 간직하고 계승해온 그 사상과 신념, 전통은 유례없이 치열한 반제 대결전과 준엄한 계급투쟁의 전초선에서 변천되는 역사적 환경 속에서 자기 본연의 혁명적, 계급적 성격과 사명을 명심하고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영토와 인민을 사수함에 불멸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게 한 정신력의 바탕으로 백전백승의 담보로 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만고의 혈전혈투로 조국 해방, 민족 재생의 대업을 이루하였고 무비의 영웅 정신으로 미제를 괴수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무력 침범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과 안녕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고결한 희생 정신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전 역사적 기간 자기 집권당과 정권, 자기 영토와 인민을 사수하며 백성의 무운을 기록해온 그렇듯 영용하고 강인하며 충직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무상의 영예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귀중한 모든 전취물, 모든 것의 첫자리에는 우리 혁명군대의 공헌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혁명군대는 국가방위의 주체로서만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힘있는 역량으로서 언제나 당의 부상을 받들고 원대한 리상을 실현하는 거창한 혁명사업들의 헌신적으로 분투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는 데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자기 당과 정권,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최고의 영예로 간주하고 조선혁명의 혈통,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위협을 결사 보위하였으며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담보한 혁명적 무장력의 구십성상의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한 세기에 이르는 조선혁명의 역사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간과했던 혁명의 년대기마다 위대한 무장력이 항상 앞장에서 진군로를 열어왔으며 영광스럽고 보람넘친 광화국의 승리사가 혁명군대의 고결한 피와 땀과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승리의 열병식장으로 도도히 행진해갈 공화국 무력의 정예부대 장병들과 지금 이 시각도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 초소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전역들에서 위운을 세우고 있는 우리 군인들 모두가 바로 우리 무력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당당하고 긍지 높은 계승자, 세연자들입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우리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조국의 자주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쳐 싸운 항일혁명 선열들과 인민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혁명 선열들의 대를 이어 위대한 계승의 여정을 걷고 있는 조선인민군과 공화국 무력의 전체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딸들을 국가방위의 전초선에 내세운 이 나라 모든 가정들의 중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동지들, 조국의 부강과 번영을 무장으로 담보하여 온 혁명 무력의 영광 넘친 90성상의 행로는 100년, 1000년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주한 시대에서 강군의 영광을 계속 떨치며 지나온 90년사와는 대비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더 강하게 변해가야 합니다.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 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 누구와 맞서든 우리 군사적 강세는 보다 확실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혁명이 이를 요구하며 후손만 대의 장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혁명 무력 건설의 총 노선은 인민 군대를 백전백승하는 군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백전백승하는 군대, 이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영원한 이름, 혁명적 무장력만이 지닌 고귀한 명예로 빛나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군 건설 방향과 총 노선을 견결히 틀어주고 혁명 무력 발전의 새 단계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정치사상 강군화, 군사기술 강군화를 핵심 목표로 정하고 우리 무력을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절대 충성하고 자기 혁명 위협에 무한히 충직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하며 그 어떤 전쟁과 위기에도 주저없이 대응할 용기와 능력, 자신감에 넘치는 최종의 강군으로 발전시키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정치사상 강군화는 우리 군 건설의 기본이며 전략적인 제1대 과업입니다. 우리 혁명군대를 당과 인민의 군대, 계급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어떤 형태의 전쟁과 위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서 기본은 군대의 정치사상적 준비이며 무장력의 주체인 군인 대중의 사상적 준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욱 배양시켜야 할 군대의 투철한 혁명정신, 계급의식은 우리 군대의 전투력, 국가 방위력을 갖추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혁명의 세대가 계속 바뀌고 날로 더욱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맞서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은 백두에서 뿌리내린 위대한 혁명 사상과 정신의 바통을 굳세게 계승해 나가는 것을 군건설 반제투쟁의 초미의 전략적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군건설의 기본 핵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우리 혁명 무력의 질적인 우세를 확고히 유지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민군대 안의 모든 당 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사상혁명에 계속 불을 걸고 군인 대중의 혁명사상 배양, 정신력 배양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사상과 신념의 강군 육성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모든 장병들을 오직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의지대로만 싸우며 투철한 계급의식과 불굴의 전투정신을 체질화하고 당중앙이 정한 관역의 중심에서 단 한 치의 편차도, 단 한 번의 불발도 모르는 사상적 군위병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또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상승시키기 위한 군사기술 강군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 군사력의 발전 추세와 현실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전쟁 양상은 우리 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더 빠르게 현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 현대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군대를 고도의 군사기술력을 갖춘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군사인재 육성체계의 현대화를 추동하여 각급 군종 병종 부대들을 능숙히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유능한 지휘관들을 더 많이 키우고 작전 전투 훈련의 현대화 수준을 높여 전군의 모든 부대의 구분대들을 그 어떤 전투 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국방과학 부분과 군수공업 부분에서 새 세대 첨단 무장 장비들을 계속 개발 실전 대비하여 인민군대의 군사적 위력을 부단히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이미 전쟁 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조성된 정세는 공화국 무력의 현대성과 군사기술적 강세를
항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격변하는 정치군사 정세와 앞으로의 온갖 위기에 대비하여 우리가 억척같이 걸어온 자위적이며 현대적인 무력건설의 길로 더 빨리 더 줄기차게 나갈 것이며, 특히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쇠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지들, 인민군 장병들, 지금 우리 무력은 그 어떤 싸움에도 자신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영적 조선인민군을 핵심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체의 무력은 언제나 자기 위협에 대한 신심을 굳게 하고 자신심에 넘쳐 온갖 도전들을 맞받아 용감히 나가야 하며, 인민의 안녕과 존엄, 행복을 지키는 성스러운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무족의 군사적 강세를 틀어주고 우리 사회주의 발전을 튼튼히 담보해야 합니다. 공화국 무력의 전체의 장병들, 당신들의 심장마다의 혁명선열들의 진한 피와 고귀한 녹시 힘차게 녹띠고, 혁명무력이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의지, 우리 국가와 인민의 힘의 체현자로 항상 혁명의 전위에 서 있는 한 우리식 사회주의 위협은 앞으로도 영원히 필승불패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위대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 만세!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열병 부대들은 당신의 사회를 막기 위하여 종렬을 하였습니다. 국방상 조선인민군 자수 리영일. 지금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천 원수가 조선인민혁명군 장건 아흔들 경축 열병식 준비 검열을 받기 위해 정렬한 부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혁명무력 창건 아흔덟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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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혁명무력 창건 아흔덟을 축하합니다.
통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춘. 알았습니다. 기병정대는 직선으로 제1선정대 우로 돌아 어깨총 앞으로 덧. 드디어 장엄한 열병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공화국 무력의 열병 종대들이 일제히 진군을 개시했습니다. 선두 종대인 명예 기병 종대가 나아갑니다. 박재용 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두 필의 군마가 기병대 앞장에서 위풍당당히 나아갑니다. 혁명무력의 첫 사나이인 항일무장투쟁식의 정대가 반일인민 유격대 깃발을 들고 나아갑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을 배우고 총대 귀중함을 교절게 체험한 혁명무력의 제1세대들. 장백산 줄기줄기에 피어린 자욱을 새기며 조국 해방을 안아온 열혈 청년들의 대호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식이 정대입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할아버지의 아버지 세대의 군복을 떨쳐입고 그날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준 위대한 연대 승리자들의 기승대호가 관중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주석단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승 세대의 위대한 영웅 정신은 빛나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심장, 혁명의 최고 참모부를 지켜선 당중앙위원회 호위초 종대가 한순철 상장의 인솔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평양으로 온 호위 총대는 자비를 모른다. 이것이 위대한 우리 당이시고 강대한 조국이시며 모든 행복과 영광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목숨 바쳐 호위해가는 친위 전사들의 철석의 의지입니다. 경애는 우리 총대의 최대 본분, 친위는 우리 혁명무력의 불변의 위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부대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 수령 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에 결사로 충직할 맹세 드높이
동무위원 뒤에 경희국 총대가 김철규 상장의 인설하에 나아갑니다. 수령결사옹이 당중한 결사호위에 우리 혁명무력의 제1생명, 제1사명이 있음을 힘있게 선언하며 천겹 만겹의 무쇠방패를 이룬 호위국 총대가 김용호 중장을 선들어 영광의 광장에 힘찬 포문을 내짓고 있습니다. 박창식 상장을 따라 나아가는 호위사령부 정대. 차려잡은 청검마다에 항일의 사령부 사수 정신이 만창약되어 있고 이 세상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와도 혁명의 수령을 옹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내댈 결사의 의지가 힘있게 맥받칩니다. 지금 광장으로 조국의 600여리 최전선과 서해 열점을 지켜선 전현군단 장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선 동부를 지켜선 제1군단 장병들입니다. 군단장 박수일 상장이 종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전현 군단의 상징인 성스러운 군기를 선들어 전투적 미운이 빛나는 사단 여단들의 군기들도 영광의 열병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국의 전선서부 장병들의 영적 기상과 위용을 과시하며 제2군단 종대가 군단장 려철웅 중장을 따라 유흥 많은 군기들을 높이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기 앞에 다진 충성의 맹세를 지켜 위운 떨쳐가는 일당백 용사들이 최고 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 함성을 터칩니다. 저국의 서남 전선을 지켜선 제4군단 정대가 군단장 박광주 상장의 인설하에 나아갑니다. 군단의 모든 초소와 진지를 당중앙 옹위의 성세 억척의 보루로 다진 자랑과 위운을 안고 기세트 높이 광장을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군단장 최길영 중장을 선들어 도무당당히 나아가는 제5군단 총대입니다. 금이 서울 김책제 4 보병사단의 전통을 이어받은 중부 전선의 용사들입니다. 전선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멸족의 토지와 영명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삼가 경례를 드리며 전속단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령관 김영식 해군 대장의 인솔하에 우리의 용감한 해병들이 행진해 갑니다. 조국의 동서해를 지켜 충성으로 빛나는 항로에 자랑찬 승리만을 새겨온 군기들이 열병 총대 앞에 휘날립니다. 세찬 강풍에도 사나운 파도에도 끄떡 없는 해병들의 가슴 열병 광장을 누벼가는 이 시각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이고 있습니다. 미훈도 많고 군공도 많은 인민 공군의 군기들이 경축의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수령결사옹위의 항로에 언제나 신념의 좌표를 정하고 태양의 하늘, 저국의 하늘을 굳건히 지켜선 공화국 무력의 영영한 전투 비행사들 사령관 김광효 공군 대장이 종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공화국 무력의 중추군종인 전략군 종대가 사령관 김정길 상장의 지휘하에 나갑니다. 사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가장 공격적인 수단으로 언제든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는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전략군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자랑이고 힘입니다. 지금 광장으로 영광의 군기들을 지켜둔 특수작전군 종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의 작전과 전투도 선색없이 치를 수 있는 최고사령부의 무쇠 타격대 일당백 일당천의 완벽한 싸움꾼들입니다. 리봉춘 중장이 종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고사포병 군단 종대가 군단장 송석원 중장의 인솔하에 나아갑니다. 사회주의의 조국의 푸른 하늘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목숨 바쳐 지켜가고 있는 고사포병 군단 열병 종대. 이 밤 이 시각도 수도 평양의 하늘을 지켜 지세울 전우들의 마음까지 안고 열병 광장에 나섰습니다. 수도 방위의 핵심 부대 제91 군단 종대입니다. 선두에 군단장 최강일 중장이 서 있습니다. 조선의 심장, 혁명의 심장인 평양을 옹위하는 찬겹 만겹의 무쇠 방탄벽이 되리라. 이것이 불굴의 수도 방위자들의 억척불변의 의지입니다. 군단장 리경철 중장이 이끄는 제3군단 총대가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수도 평양의 서쪽 관문을 철벽으로 지켜가고 있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부대의 자랑을 안고 기세 드높이 행진해 갑니다. 조국의 동해안을 억척으로 지켜선 제7군단 종대가 군단장 최춘길 중장을 손들어 행진해 나갑니다. 훈련 혁명의 거세찬 불길 속에 첫 명포수 중대를 배출한 부대의 자랑이 열병 종대 앞에 휘날리는 군기에 역력히 어려 있습니다. 제8군단 종대입니다. 군단장 김학철 중장이 인솔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국경 관문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강철의 대호 발걸음도 드높이 최고사령관 동지의 사열을 받으며 경축광장을 행진해갑니다. 군단장 송영군 중장이 인솔하는 제9군단 종대. 종대처럼 굳건한 신념을 간직하고 마음도 발걸음도 하나로 맞추며 주석단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꿈결에도 그리던 최고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경례! 조국의 동쪽 관문을 지켜선 제10군단 종대를 군단장 고명수 중장이 이끌고 나아갑니다. 높은 산 험한 영 의진 섬 초소 그 어디를 가보아도 절세 위인들의 성스러운 군용도 좌우기 뜨겁게 어려 있어 전설도 많고 위훈도 많은 부대입니다. 백두산악의 기상 넘치는 제12군단 종대가 군단장 고인철 중장의 인솔하에 기세당당히 나아갑니다. 우리 혁명의 고향집 군단 빨치산의 본거지에서 온 후손 장병들이 수도 평양의 광장을 지나며 최고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삼가 경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근위 서울 유경수 제백공호 땅크사단 정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 무력의 전세대 땅크병들이 지녔던 무기의 배짱과 용맹, 당중앙 사수의 투철한 신념을 전통으로 이어가는 무수의 철가 부대의 근위 땅크병들. 선두에 오종수 소장이 서 있습니다. 기용준 소장이 이끄는 제123 땅크 장갑 4단 정대입니다. 한열의 돌파구도 승리의 진경로도 단숨에 여러 제길 무쇠 철과 부대의 용맹한 기상 뚫치며 나갑니다. 기동력과 타격력을 다 갖춘 제425 기계와 보병사단 정대 선두에 김종철 중장이 서 있습니다. 부대의 명칭과 더불어 항일의 전통을 더욱 빛내어갈 억센 신념과 의지, 대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인민군대의 첫 기동 타격 부대로 조직된 제108 기계와 보병사단 정대를 김철희 중장이 이끌고 나아갑니다. 당과 수령의 부름 앞에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의 대답소리 울리며 힘차게 전진하는 일당된 무쇠 주목 부대의 발구름에 번개가 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홍초릉 중장의 인설하에 싸움 준비에서도 선방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구들에서도 단숨에 기상 떨쳐가는 제815 기계와 보병사단 정대가 나갑니다. 당의 영도는 혁명 무력의 영원한 생명. 우리 인민군대는 당중앙 뜰악의 운명의 핏줄기를 굳게 잇고 사는 사상적 선결체. 김성철 중장이 이끄는 제806 기계와 보병사단 정대가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사령부의 눈과 귀, 슬기롭고 용감한 정찰병들의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리창호 중장이 선두에 섰습니다. 천리를 가도 만리를 가도 철의 고도에서도 언제나 어버이 크품만을 그리며 자랑찬 미운 떨쳐가는 용맹한 사나이들. 원수의 심장을 통째로 드러내오는 전투원들입니다. 펄펄 나는 싸움꾼 부대, 산악의 수리개들이 엄원남 소장의 뒤를 따라 행진해갑니다. 험산 출령을 주름잡아 단숨에 적진의 무보를 뻗칠 산악 보병들의 씩씩한 발걸음 소리 열병의 광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준 소장의 인설하에 공병 정대가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맞자 존엄한 날에도 평화로운 나날에도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제일 먼저 불러주는 당의 믿음에 충성과 위훈으로 보답해갈 전투적 열광 공병 전투원들의 가슴마다에 넘쳐납니다. 우리 시기의 반화학 방위 능력을 철저히 갖춘 결사대원들.
화학병 정대가 연필성 소장을 선두로 행진해 나갑니다. 높은 군사과학기술로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의 신경을 마비시키며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전자교란작전 부대 정대 오영철 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저체 군사과학교육의 최고 전당이며 군사간부 양성의 원정장인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정대가 한청순 상장을 선두로 하여 나갑니다. 절세비인들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 속에 나라의 맏아들 군사대학 군사지휘관 육성에서 권위있고 관록있는 핵심 양성기지로 강화 발전되어 온 자랑찬 역사가 저 군기에 어려 빛을 뿌립니다.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급 지휘관 양성의 원정장인 김종일 군정대학 정대가 김영남 상장의 인설하에 나갑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영도 밑에 군사과학교육이 최고 전당으로 강화 발전되어 군력 강화의 4대 전략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군사교육 혁명에서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드높은 긍지가 열병대호의 날에 칩니다. 감격과 환희의 열파 굽이치던 해방조선의 첫 기슭에서 우리 수령님 몸소 잡아주신 터전위에 일떠선 대학 김일성 정치대학 종대의 앞장에 위린 소장이 서 있습니다. 전군 김일성 김종일 주의와 위협 실현에서 중추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정치 사상 강군 도덕 강군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들을 키워내는 자랑 힘찬 보풍마다에 비껴 있습니다. 공화국 무력의 최고 사령관 동지를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김종은 국방종합대학 정대가 박성철 소장의 인설하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자위적 국방 전략 사상을 관철해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의 전략적 기도를 실현하고 영해 방위와 해상 작전에서 추호의 변침을 모르는 신념의 조타를 억세게 틀어주고 수령보위, 조국보위의 항로만을 새겨갈 불타는 맹세가 열병광장에 미아리치고 있습니다. 김종숙 해군대학 총대를 김종숙 해군 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는 구호를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당 중앙을 옹유하는 하늘의 방패 조선노동당의 붉은 참매들로 억센 날에 굳혀가는 김책공군대학 종대가 심세을 공군중장의 뒤를 따라 전진해갑니다. 해방된 첫 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창립된 군사학교 무적 필승의 혁명 강군의 유능한 군사 지휘관들이 자라나는 명성 높은 강군 종합군관학교 정대가 신봉철 소장을 따라 나갑니다. 해방 후 정규군의 첫 열병식에서 제1총대로 섰던 학교 첫 군기를 수여받은 대호입니다.
김남철 대좌가 이끌고 나가는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정례. 전출 명장의 독창적인 포병 철학, 포병 중시관을 무적의 강철 포신처럼 더팀없이 받들어가는 일당백 포병 지휘관들을 억세게 키워갈 열망 끝없이 불타고 있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 정대가 김성봉 소장의 인솔하에 나갑니다.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핏줄기를 천만년 순결하게 이어가며 혁명의 미래를 떠매고 나갈 계승자들의 대호입니다. 방금별 대좌가 이끄는 혁명학원 종대입니다. 부모들이 넘겨준 충실성의 바통을 이어 어머니 당에 끝없이 충직한 여군으로 억세게 준비해갈 결의를 안고 조국의 참된 딸들이 조석단 앞을 씩씩하게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환 수도 당 책임비서를 선두로 하여 도당 책임비서들이 이끄는 노농초기군 열병종대가 보무당당히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치와 낫과 붓과 함께 총대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억세게 받들어가는 혁명종 무장대호, 위대한 용장의 손길 아래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주체적 민간 무력의 자랑찬 모습입니다. 서령보위 혁명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지닌 미더운 국가보위송 총대가 정경택 대장의 인솔하에 열병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수령보위의 성벽을 떠받드는 하나하나의 성돌이 될 결사의 의지, 전진하는 대호에 비껴 흐릅니다. 사비안 전성 총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방역전선의 전처병들, 비상방역종대입니다. 오늘의 비상방역대전에서 가장 책임적이고 무거운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 나갈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사비안 전성 종대들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급적 원수들의 준동을 제때 철저히 추적 진압할 수 있게 준비된 사비안 전성 종대. 소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붉은 칼을 들어잡고 한 놈의 파괴함의 분자도 신속한 기동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열정의 의지 드높이 나아갑니다.
뜻깊은 4월의 밤하늘에 경축의 비행운을 아로새기게 될 믿어온 전투 비행사들이 뜨거운 감격과 흥분을 안고 활주로에 나섰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사수하는 하늘의 방패될 맹세에 기폭에 삼가 얹으며 사랑하는 국기를 뜨겁게 포옹합니다. 경축의 광장으로 나를 시각이 왔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하늘 초병들이 경례를 드릴 영광의 시각을 향하여 이륙선으로 나가는 전투 비행기들입니다. 오늘의 열병 비행을 위해 평양 비행지휘소는 이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 평양의 광장 상공을 향한 마음들이 그대로 추진력이 되었는가. 대지를 박차고 비행기들이 연이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센 날개 위에서 밝게 빛나며 언제나 승리의 항로를 비춰주는 위대한 태양의 품으로 전투 비행사들 기술을 높이 들고 날고 있습니다. 지금 20대의 전투 비행기와 5대의 직승기 편대가 오각별 대형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영장의 손길 아래 백성 떨쳐온 여웅쪽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투쟁 행로가 성리의 별로 새겨져 밤하늘가에 빛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의 명령과 부름에 충실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알아보시며 김정은 동지께서 뜨거운 담례를 보내십니다. 따뜻한 축복을 보내십니다. 우변 광대한 하늘길에서 오직 한 길, 당중앙을 받드는 충성의 항로만을 나르는 것이 김정은 육탄 비행대의 불변의 넋이고 더팀없는 신념입니다. 어떤 불구름에도 타지 않을 옥센 날개를 달아주신 위대한 사랑이 있어 용감한 하늘 용사들은 조선의 심장을 지키는 영원한 하늘의 방패가 됐습니다. 위대한 강국, 위대한 인민의 나라를 내 조국의 밤하늘가에 아름답게 그려가며 김일성 광장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사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혁명적 당군의 뒷발치는 영광이란 듯 지금 일곱 대의 전투기들이 광장 상공에 부채살 모양의 비행운을 새기고 있습니다. 열병 광장으로 위험당당히 들어서는 장엄한 철의 대어 기계와 종대들의 열병 진군이 시작됐습니다. 강력한 최신 무장 장비들의 위용을 시위하며 광장으로 들어서는 전술 미사일 정대들. 우리 당의 군사전략 사상과 무장장비 정밀화, 경량화 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반영된 주체 무기들이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믿어온 포병 무력의 진군 화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적탱크 장갑차 사냥전에 능숙하게 대비할 수 있게 준비된 철의 대호가 높은 기동력과 섬멸적인 타격력을 자랑하며 나아갑니다. 전술 유도 무기 총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빈터 위에서 영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국방 공업이 오늘 얼마나 아득한 높이 올라섰으며 그 위력이 또 얼마나 백배해졌는가를 가슴 벅차게 새겨주며 진군합니다. 최저선의 존엄과 힘이 응축된 열병 광장으로 위험당당히 들어서는 우리의 주력 탱크 정대. 암산 줄령과 요새들도 단숨에 강행 돌파하며 강력한 포화력과 무쇠 발톱으로 적진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승전의 쾌성을 높이 울려갈 기세가 양력합니다. 최신형 자행포 정대가 강철 포신을 번뜩이며 들어서고 있습니다. 1935년 6월 20일 조선인민혁명군이 첫 포성을 울린 때로부터 87년. 오늘 조선의 포병 무력은 위대한 용장의 손길 아래 조체와 현대화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강위력한 병정, 가장 무자비한 공격형 타격 집단으로 자라났습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려는 적의 아성을 모두 조준경 안에 집어넣고 멸적의 불손하기를 퍼부을 만단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우리의 포병무력. 포병의 미력이자 인민군대의 미력이라는 독창적인 포병 중시 사상을 제시하시고 끝없는 로고를 바치시어 포병 전투력 강화에서 일제 혁명을 일으켜주신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그 업적, 저 영용한 철의 흐름에 양력히 어려옵니다. 국가 방위를 위한 강유력한 전쟁 억제력은 우리의 필수 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인민의 행복과 우리 식사회주의의 운명, 위대한 우리 국가의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이 사생결단으로 해쳐온 그 피어린 자욱자욱 위에 이랏듯 강유력한 주체 무기들이 연이어 태어나 줄기찬 힘의 대본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경기 분야의 유일무이한 초강력 다련발 공격 무기, 초대형 방사포 정대들. 2019년 11월에 진행한 연발시험 사격을 통하여 무기 체계의 군사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 초대형 방사포는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어 지상군사작전의 주역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무궁무진한 공화국 무력의 강세를 과시하며 위험찬 미사일 총대들이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 전략 무력 건설 사상에 의해 창설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비범 특출한 영도에 의해 전국의 천만년 미래를 억척으로 떠받드는 강력한 모수의 기둥으로 장성 강화되었습니다. 강대국의 영원 불패성을 알게 하는 공화국 전략 무력의 용용한 흐름이 광장으로 계속 굽이치고 있습니다. 너무도 짧은 역사적 시기에 건국 이래 가져보지 못하였던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시고 후손만대가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살 무궁한 안전담보력을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애국업적을 전하며 최강의 병기들이 쉼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강인 담대한 담력과 배짱, 희생적인 헌신과 노고에 의하여 이 땅 위에서 단번에 솟구쳐 오른 세계 최강의 병기. 인민의 슬기와 억센 힘으로 벼려지고 주체조선의 막강한 위력을 채운 것으로 하여 그처럼 위력한 수중 전략 탄도탄 정대입니다. 가슴에 안아보기에는 너무도 벅찬 철의 대하, 불과 5년 동안에 이룩된 자비적 국방력의 실체입니다. 그 어느 지역과 장소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목표를 정확하게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리의 전략 무력이 광장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막강한 저력과 용진력이 맥박치는 조선의 미사일들은 당중앙 결사옹위의 위력한 타격수단들이며 우리 국가 존엄사수의 정의의 보검입니다. 내 나라
나라의 영공을 0.001mm라도 침범하는 세력이 있다면 가차없이 괴멸시켜버릴 우리 무력의 억척 의지가 대오마다 세차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조종체계의 소공성과 유도 정확도, 공중목표 소멸 거리를 대폭 늘린 강력한 반항공미사일 무력입니다. 전략적 힘은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존엄입니다. 평화는 절대적 힘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영예입니다. 이제 더는 조선의 위대한 힘을 감히 부정할 수 없음을, 조선의 견인 불발의 힘을 당해낼 수 없음을 세계는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전략군 기계와 총대들이 광장으로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정력적이며 탁월한 용도에 의하여 탄생한 조선노동당식 전략무기들입니다. 더욱 강하고 절대적인 힘을 키워야 할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걸머지고 우리 당이 필연코 단행해야 했던 북방공업혁명의 길, 평화와 안전은 그 누구의 손사품이 아니며 오직 자기 손으로 마련하고 자체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이 역사의 진리를 저 위력막강한 철의 대오가 다시금 새겨주고 있습니다. 지나온 90년 세월 조선은 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조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역사의 한순간과도 같은 그 10년에 반만년 민족사의 가장 존엄 높은 시대를 떠올리고 우리 혁명을 50년, 100년 앞으로 전진시킨 경이적인 이 현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완벽하고 명실상부한 강력한 힘의 실체가 바로 우리 국가의 것, 우리 인민의 것이라는 이 긍지, 이 영예. 우리는 바라던 대로 강해졌고 믿었던 대로 강해졌습니다. 오늘도 강해지고 있으며 내일에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지심을 뒤흔드는 저 우렁찬 동음은 감히 우리 민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자들은 이 행성 그 어디에 배겨 있건 처참히 괴멸될 수밖에 없다는 불패 혁명강군의 힘찬 선언입니다. 우리의 빛나는 우리의 전엄, 무진막강한 조국의 힘, 더 높이 올라선 주체강국의 전략적 지위를 과시하며 광장을 누벼가는 철의 대오. 어떤 적이든지 우리의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 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최신형 주력 장비들입니다. 힘으로 자기의 존엄을 지켜가는 인민의 자부심 끝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선이 가장 빛나는 존엄과 영광을 떨치며 세계의 한복판에 힘의 절정 위에 초강국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전국에 강대한 힘을 더해주는 독특하고 기상천외한 저 전략 무기들이 설계와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100% 다 우리의 것이라는 자긍심에 가슴은 부풀고 기쁨과 환희 온 광장에 끌어번집니다. 조선의 정의와 진리의 힘이 역사에 새겨지는 장엄한 시각입니다. 동아국 전략 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 능력을 온 세상에 시비하며 진군하는 조선의 자랑스러운 화성파들. 국가 방위를 위한 강유력한 전쟁 억제력은 우리의 필수 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 자산임을 선언하며 조선노동당의 절대 병기들이 조석단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창하 상장이 인솔하는 붉은기 중대가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력은 민족의 존엄을 담보하고 국가의 위상을 만방에 떨친다는 것을 전진하는 저 화성포의 우렁찬 통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한다.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하시던 절세 위인의 엄숙한 선언이 온 광장에 다시금 거대한 진폭을 가지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절대적 힘, 공화국 전략 무력의 저 거세찬 진군길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광희로운 미래를 찬란히 열어나가는 번영의 대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이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종식 상장이 거대한 전략 무기를 이끌고 나갑니다. 2년 전 바로 이 열병 광장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린 화성포 17형이 오늘은 그 절대적 힘이 진가를 세계 앞에 뜨려시 과시한 긍지와 자부를 안고 위풍당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5천년의 수건을 싣고 세계로 나아가는 조선. 강대한 조선이 나아갑니다. 위대한 인민이 나아갑니다. 불태의 군력이자 국권이고 인민의 존엄이며 후손만대의 영원 무궁한 번영이라는 찰리를 안고 국방력 강화에 피어린 길을 헤쳐온 조선노동당의 영적 투쟁사를 뜨겁게 전하며
조선의 화성토가 힘차게 전진합니다. 기체인 없이 깃들고 천만 인민의 숨결이 높기는 뜨거운 생명체, 우리 국가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저 강력한 실체들이 대지를 박차고 솟구 초월을 그 아득한 높이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안아올리신 주체조선의 위력한 국력의 높이,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국의 위상의 높이로 될 것입니다. 조선 민족은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주신 절세의 애국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만고불멸할 업적 세세연연 길이길이 전해갈 것입니다. 당과 강대한 국가, 불태의 무력을 언제나 백승에로 이끄시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위대한 수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으시고 조선인민 혁명군 장군 아운돌 경축 열병식을 성대히 진행한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또다시 우렁찬 열광의 환호성되어 천재를 진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터치는 인민의 환호에 따뜻이 손조 담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위대한 어버이께서 이끄시는 이렇게 강대한 나라, 이렇게 위대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무한한 자부, 이처럼 존엄 높은 시대, 멋있는 시대에 사는 끝없는 환희가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끓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이 모신 수령이 이 하늘 아래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천재적인 위인이시라는 탐없는 신뢰와 흠모, 그의 용도를 받는 둘도 없는 행운을 지닌 가장 행복한 인민임을 자부하는 비길 데 없는 존엄과 환희가 그대로 이 나라 인민의 심장의 메아리가 되어 온 행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속에서 우리 인민은 참된 존엄을 알았고 존엄 있게 산다는 것이 이 세상 복 중에 가장 귀중한 복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절감했으며 그 존엄을 지켜주는 운명의 태양 영도자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생의 진리로 더욱 깊이 간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와 함께 이것은 목숨과 같은 우리 생의 본영 대대로 이어가는 핏줄과도 같은 윤리며 이 조선이 강국으로 번영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원동력이거니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백전백승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민의 복리를 위하여 주체적 혁명 무력의 영원무궁한 강대성을 위하여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만고철세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끝까지 충실하리라. 백두산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주고 주체 혁명 위협을 굳건히 옹위하리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만세! 조선인민 혁명군 창건 아흔덜 만세! 지금까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흔덜 경축 열병식을 우로콰 실황으로 보내드렸습니다.